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는 시골서 태안서 와가지고 그게 뭔지 아나. 책가방 메고 건너가는데 전개 감채가지고 막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일어나니까는 내가 팔도 없고 팔은 벗어 막 다 타버려 없어. 몸뚱이도 막 새까맣고 가고 싶은 마음 없지. 그때만 해도 엄마 살렸다고 막 울고 불고 나 죽이지 왜 살려나 하면서 팔 한쪽 죽고 다리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하면서 그래도 나라의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사라지더라고. 12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가자마자 공사장 고압전류의 사고를 당한 임진용 씨. 어린 나이에 한때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손과 팔이 해야 하는 일을 다리와 발로 하면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온 임진용 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웠던 삶의 내리막길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며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근데 발 올리시고?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저 언덕쟁이 낭떠러지에서는. 브레이크 안 잡으면 막 내려와. 한 손을 가지고 안 돼. 브레이크가 밀려. 밀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잡혀지잖아. KBS